찬미 예수님, 오늘은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작은 꽃입니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오마,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오늘은 작은 꽃이라 불리는 소아 데레사 성녀 축일입니다. 15살에 가르멜 수녀원에 입회하여 24살에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9년 반 동안 수도 생활을 했지만 성녀는 지극히 평범한 수도자로 살았고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힘겨운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을 다해 봉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녀들 대부분이 소아 데레사 성녀를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그녀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컸고, 10살 때 열병으로 몇 개월을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병고로 특이 체험을 한 성녀는 더더욱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은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수녀들로 인해 시샘도 많이 받았고, 그 힘든 마음을 기도로 봉헌하며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충실히 하며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꽃 데레사라는 칭호를 쓰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허약했던 성녀는 큰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바느질 한땀한땀 꿰매며 기도하였고, 결핵증으로 누워있을 때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날 노동하는 수녀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저는 이 성녀를 닮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 침묵의 기도를 하려고 꽝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연습도 하였습니다. 한 손은 문에 대고 한 손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여닫을 때제 마음은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 따라쟁이가 돼보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성기의 수녀들이 일주일에 한번 공동 빨래를 했는데 그동안 모아놓은 빨래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러면 비누 치대는 사람, 헹구는 사람, 짜서 빨래 줄에 갖다 넣는 사람까지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두꺼운 옷 내놓은 사람은 쫑구도 먹었습니다. 공동일을 할 때는 소리내어 묵주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얼굴에 비눗물이 튀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지요. 소아 데레사 성녀는 비눗물이나 더러운 물이 튀어도 침묵으로 기도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성인전을 읽은 후 저도 그날부터
소리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찰하면서 하나하나 실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밖을 나오지 못하다 죽은 성녀가 전 세계에 성교 수호 성인이 된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움직임이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어머니 소아드레사 기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종기도를 바치면 자기 축일에 죽게 되는 것을 저희 어머니는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작은 곳의 행복 느끼며 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